오늘의 미션, 댓글 작성자를 만나 하루문 생각을 소개하세요. 오늘은 님을 만나러 갑니다. 아이디어 제보하신 분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아, 그분이 부끄러우시다고 출연을 못하시겠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아, 하늘 씨세요? 뭐 오늘 환영 선생님 공부 많이 하고 계셨어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그리고 승려이시고요. 1879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되게 많이 공부하신 게 그거예요? 숨겨진 얘기예요. 진짜로 아무도 대부분이 모르는 거. 지금 보시다시피 기념물 제75호 한용운 선생 생가지인데요. 92년부터 진행된 복원 사업을 통해 현재 이런 형태로 복원이 된 곳입니다. 여기는 만해사인데요. 한용운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1991년 만들어진 곳이라고 해요. 매년 8월 중순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용운 선생을 추모한다고 합니다. 이 길이 내포 문화 숲길이라고 해요. 높지도 않고 해서 주말에 시간 되실 때 산책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출근해서 그냥 업무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에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걸어보니까 어떠세요? 아, 힐링을 정말 제대로 하고 갑니다. 버섯이다. 피디님, 이거 먹어도 돼요? 네, 드세요. 보실 거는 동심결 매듭이라는 매듭인데 이거는 선추에 많이 쓰이는 매듭이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엄지손톱 위에서 위에 있는 고랑 중심고 사이로 지나가고 위에 있는 고를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고를 처음에 지나간 고 밑으로 네. 집어넣어서 상자 접기 하듯이 이렇게 엮어주면 네. 손을 놔도 얘가 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방으로 당겨주면서 이렇게 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시면 완성된 네. 겁니다. 혹시 이 매듭이 가지는 의미가 있나요? 이 문양은 이름이 동심결이어가지고 네. 마음이 이제 하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국가 행사나 이런 데 많이 쓰기도 해요.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충남의 독립운동가 한용운 유관순 숭고한 독립정신 덕분에 지금 여기 서 있지. 많은 독립운동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